이번 영상은 건강한 허리를 위한 요가입니다. 평소 허리가 뻐근하고 불편한 분들이라면 꾸준히 해보세요. 먼저 두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깍지를 끼고 두손두발 멀리 뻗어내며 기지개를 켜주세요. 마시고 내쉬며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 밀어내며 짓눌린 척추를 이완해봅니다. 두손 풀어 엉덩이 옆, 두 무릎 세워줍니다. 항문에 힘을 주며 엉덩이를 바닥에서 10cm 띄워냈다 중력의 힘으로 툭 떨궈줍니다. 이 청굴치기는 골반 순환을 좋게 해 비뇨 생식기에 좋은 동작인데요. 평소 생리통이 있으시다면 권해드립니다. 오른다리 들어올려 두손 깍지를 끼고 가슴 쪽으로 당겨옵니다. 등, 허리 바닥에서 뜨지 않게 무겁게 눌러주시고 어깨도 말리지 않도록 바닥에 누르는 힘을 유지해봅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왼다리 뻗어 매트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가슴 쪽으로 무릎을 많이 당기지 않아도 좋아요. 나의 허리를 당기고 있는 엉덩이 근육을 풀어주는 자세입니다. 이제 오른 무릎 풀어 세워둔 상태에 왼 무릎을 당겨옵니다. 마찬가지로 등, 허리, 어깨가 뜨지 않도록 바닥으로 꾹 눌러는 힘을 유지하시고요. 여유가 되시는 분은 천천히 오른 무릎 펴냅니다. 마시는 숨이 나의 허리 뒤쪽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깊게 호흡을 이어가 볼게요. 자, 이제 우측을 바라보고 웅크리듯이 누워줍니다. 두 손을 앞으로 나란히 뻗어주고, 양 무릎은 골반이나 배꼽 높이에 맞춰주세요. 왼손을 천장을 향해 쭉 들어 올렸다가, 뒤통수를 바닥에 놓으시며 팔을 낮춰봅니다. 무릎이 어긋나거나 팔이 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개의치 마시고, 척추와 어깨 회전에 집중해봅니다. 다시 돌아왔다가 이번에는 손끝으로 큰 원을 그리듯이 바닥을 쓸어 뒤쪽으로 보냈다가 내쉬며 돌아옵니다. 셋, 마실 때 왼쪽 갈비뼈로 숨을 가득 채워보시고 내쉴 때 긴장을 덜어냅니다. 넷, 부드럽게 회전해내고 후. 다섯, 서로 반대쪽으로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앤, 후. 이제 반대쪽으로 들어 누워 두손 앞으로 나란히 목에 힘이 쓰여지지 않게 목도 힘을 툭 풀어줍니다. 숨 마시고 팔 들어 올렸다가 내쉬며 바닥 쪽으로 낮춰봅니다. 왼쪽 다리와 오른쪽 팔을 서로 멀어지게 밀어내보려 하고, 내쉬며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손끝으로 큰 원을 그리듯이 바닥을 쓸어 뒤쪽으로 보냈다가 천천히 돌아옵니다. 셋, 어깨, 가슴, 머리, 팔 순으로 열렸다가 내쉬며 제자리. 넷, 마시고 회전. 내쉬며 후. 마지막. 내쉬며 돌아옵니다. 이제 바닥에 등을 대고 눕습니다. 다리를 들어 올려 상체보다 넓게 벌리고, 양팔은 무릎 안쪽에 두고 뒤꿈치를 잡아 겨드랑이를 향해 당깁니다. 오뚜기처럼 몸을 좌우로 움직이며 척추 주위를 스트레칭 해보실 거예요. 이때 다리를 잡기 힘들다면
수건이나 밴드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자세를 풀어줍니다. 두 다리를 골반 넓이로 벌려 세워주고 손은 엉덩이 옆으로 가져올게요. 숨 들이마시며 허리 둥글게 아치를 그렸다가 내쉬며 허리 매트 바닥에 꾹 눌러냅니다. 마시며 허리 아치, 내쉬며 허리 바닥, 셋, 허리의 굴곡에 집중해 봅니다. 후, 넷, 마시며 배가 볼록, 내쉬며 배가 팡팡해지고, 마지막 허리 아치, 후, 배꼽을 바닥으로 쭉 당겨 옵니다. 금방한 허리 움직임을 기억하시면서 브릿지 동작 해볼게요. 마시며 골반 들어 올려 엉덩이에 힘. 무릎이 벌어지지 않게 안쪽 허벅지에 힘을 줘봅니다. 천천히 골반을 낮춰냈다가 다시 숨 마시고 내쉬며 브릿지. 허리가 너무 꺾이지 않게끔 갈비뼈와 배는 수축하듯 쏙 집어넣어 봅니다. 천천히 내려왔다가 셋, 업. 체중이 얼굴이나 목에 실리지 않도록 무릎 쪽으로 체중을 밀어내며 양발바닥에도 힘을 줘보실게요. 앤 다운. 넷, 업. 손바닥은 바닥을 밀어내 등에도 힘을 쪼여내 봅니다. 앤 다운. 마지막, 업. 내 어깨서부터 무릎이 사선이 된다는 느낌으로 앤 다운. 양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와 꾹 눌러 뒤편의 긴장감을 덜어줍니다. 이제 배를 대고 엎드립니다. 양발은 골반 넓이, 양손은 얼굴 또는 가슴 옆에 놓으시고 양손 바닥을 밀어내며 상체에 일으켜 업독. 어깨가 풀리지 않도록 계속 밀어내며 귀와 어깨 사이를 멀리합니다. 천천히 내려왔다가 다시 숨 마시고 내쉬며 업독. 등 뒤를 열어준다 상상해 보시고 호흡하며 복부를 쪼여냅니다. 천천히 다운. 셋, 업. 손바닥이나 팔꿈치보다는 등과 엉덩이, 허벅지 뒤편에 힘을 써볼게요. 앤 다운, 후. 넷, 업. 허리가 많이 아프신 분은 되는 만큼만 진행합니다. 후, 다운. 마지막, 업, 또. 앤 다운. 테이블 자세를 만듭니다. 두 손 어깨 넓이, 두 무릎 골반 넓이, 어깨 밑에 손목, 골반 아래 무릎. 숨 마시며 허리 아래로 떨어뜨려 가슴을 펴고 소자세. 내쉬며 등을 둥글게 말아 머리 팔 사이로 쏙 고양이 자세. 마시며 정수리 길게 늘려내고 꼬리뼈 하늘을 찔러봅니다.
내쉬며 꼬리뼈 바닥으로 끌어당겨서 그 힘으로 등을 더 위로 보내봅니다. 셋, 마시며 척추 마디마디 늘려냈다가 내쉬며 후 배꼽 속 집어넣어주세요. 넷, 마시며 허리 아치 후 마지막 마시며 허리 아치 내쉬며 앤컬 좋습니다. 양손 바닥 짚어 엉덩이 뒤로 아기 자세로 허리 잠시 이완합니다. 양쪽 무릎은 갈비뼈보다 조금 더 열어 갈비뼈 사이에 쏙 집어넣고 양 손등도 발옆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모든 무게는 이마와 상체에 퉁 내려보실게요. 오늘도 부지런히 수련한 이 마음은 더 좋은 건강과 염원을 이루는 기운으로 여러분들께 보답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마스테.